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걸어 다니면서 자, 부산을 소개합니다. 부산 꼴통알배입니다. 꼴통 도롱통 통통 아 또로로롱 똥똥 띵띠링띵 띵띵 아이씨 오늘 안 되네. 자, 요 밑에가 금정초등학교 정문이었거든요. 제가 지금 금정초등학교 정문 입구부터 길 따라 쭉 올라오면서 지금 장정중학교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, 완전 전부 다 지금 막 아파트입니다. 아파트. 전부 다 아파트네요. 아, 세상이 왜 이리 변해뻤습니까? 진짜 테스형. 세상이 왜 이래. 다 바뀌었습니다. 싸그리 바뀌었습니다. 전부 아파트입니다. 이런 주택 하나 나오면 이런 집은 알밖에 있나 봐요. 참, 골 때린다. 예, 지금 보이세요? 이런 집은 지금 막, 딱두 집이네. 세 집이가, 아, 두 집이네. 예, 주택 두 집. 딱 도로가에 막, 딱 그냥 막, 안 팔고 끝까지 남았네. 이야, 멋지다. 하기에서 저거 팔아가지고 돈 얼마 손에 쥐고, 그, 갈데 없습니다. 예, 내가 볼때 엄청 잘해긴 거예요. 밑에 점포 주고, 뭐, 새 받아 먹고 살면 되지. 뭐. 자, 요 밑에가 이제 사거리 나오면은 그거 금정국민학교입니다. 금정초등학교. 저 앞에 보니까 저 이제 장정중학교 딱 간판이 보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영상을 켜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장정중학교도 뭐 역사가 좀 깊지 않나요? 제가 뭐이 학교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. 금정초등학교는 조금 제가 뭐그 부산대학 그 놀러 다니면서 예.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봤기 때문에 금정초등학교 정도는 제가 아는데, 장전중학교 뭐 장전초등학교 이런 거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. 오늘 이거 요도 지금 내 머리 털라고 이제 여기까지 또 처음 옵니다. 아, 그러고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뭐냐면, 그 서면에 2천원 3천원짜리 짜장면 칼국수 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한 4일 전인가 3일 전에 영상 하나 올린 거 있죠. 그때 사실 진짜 짜장면 진짜 맛있었어요. 근데 제가 어제 사실 갔거든요. 어제 또 그거 먹 맛있어가지고 어제는 완전히 딱 가니까 가격도 딱 올랐더라고요. 이 500원 딱 올렸어요.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 올렸고, 맛도 진짜 없었습니다. 아사리 집에서 짜파구리 그냥 짜파게티 라면 끓여 먹는 게훨 맛있어요. 그 차이가 뭐냐면, 자 보세요. 여러분들, 우리 영감탱구리님들, 간짜장이 맛있습니까? 그냥 일반 짜장이 맛있습니까? 간짜장이 비쌉니까? 일반 짜장이 비쌉니까? 그 차이입니다. 그게 간짜장, 짜장 볶은 거에다가 물 부으면 그게 일반 짜장이에요. 간짜장은 그만큼, 아, 빡빡, 그 제가 그날 첫날 2,000원짜리 짜장면 그 올렸을 때 한번 보세요. 좀 빡빡하고 짜장이 빡빡하면서, 어? 농도가 아주 진했다 아닙니까? 근데 가보세요. 물입니다, 물. 물을 씨에 그게 농도가 완전 물을 섞어 놔가지고 그냥 막 걸쭉하게 어디에 죽처럼 예, 짜장죽처럼 그렇습니다.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는데, 아니 한마디로 막 맛없습니다. 막 어디 에휴 참. 그러니까 2,500, 나 올랐습니다. 2,500원입니다. 2,000원이 아니고 2,500원입니다. 지금 부전시장에 2,500원짜리 짜장면집이 세 군데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지금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세 군데 있거든요. 그러다가 영자 분식이 3,000원 합니다. 3,000원. 뭐, 영자 분식 짜장면도 사실 뭐, 저는 그렇게 3,000원짜리지만 그렇다 해서 뭐 퀄리티가 500원 더 비싸다 해서 퀄리티가 엄청 또 높은 건 아닙니다. 제가 진짜 짜장면 추천하고 싶으면 제가 그 부산대학교 앞에 3,900원짜리 짜장면 영상 하나 올린 거 있어요. 진짜 그 집은 내가 제 양심을 걸고 추천할 만합니다. 예, 저그 집은 진짜 괜찮아요. 예. 조금 저처럼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말씀을 해가지고 면이 조금 이렇게 뭐랍니까?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나와요. 이렇게 약간 좀 더, 아, 좀 퍼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, 그건 면, 안에 고기도 좀 더럽고요. 하여튼 소스 안에 재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
그거는 제가 또 한번 언젠가 또 조만간에 비교를 해서 저 방문을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. 그 지금 어제도 그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그 댓글 달았는데, 아 앞으로는 우리 꼴통알배 추천하는 데는 내가 앉아 절대 안 갈라민 하고 그 정도로 적어놨으면 저도 어제 가가지고 내 그래 오늘 하루 한 번 더 갈 겁니다. 지금 가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영상 찍어가지고. 그러니까 아 참 왜 그렇게 영상 올리고 하루 만에 가격을 인상하고 음식을 갖고 그렇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저는 그냥 가슴은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. 그거는 예, 뭐 자기 말로는 뭐 봉사 정신이고 사회에 봉사를 하고 뭐 앞으로는 또 뭐 매주 한 번씩 노인들은 무료로 해주겠다 막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한번 다 지켜보겠습니다. 진짜 그렇게 하는지. 너무 그래도 어느 정도 그죠?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렇게 좀 장사를 하다가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. 아, 딱 요 장년중학교입니다. 아, 딱 학교 그렇게 큰 학교는 운동장 조그맣네요. 위에는 장정교회도 있고. 자, 크게 뭐, 오늘 지금 정상적인 수업시간이 되니까 돌아보지를 못하겠네요. 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여기 있네. 안녕하십니까! 체육 시간에 체육쌤 오시는 것 같아. 자, 뒤에도 한번 가봅시다. 여기는 새 건물 같은데, 학교가. 그죠? 아닌가? 리모델링인가? 새 건물 같지는 않은데. 뒤에 벽 있는 거 보니까 리모델링이네요, 보니까. 앞에만 리모델링 했는가 봐요. 학교 작네. 옛날 학교 치고는. 장정중학교 뭐 좀 유명한 사람들 있습니까? 뭐 뒤쪽도 그렇게 공간도 그렇게 없고. 예, 학교 작네요. 제가 저는 옛날 학교라서 좀 이렇게 좀 클 줄 알았습니다. 장정중학교 전통 있지 않나요? 아시오. 이거 좀 올라오면서 그 뭐야 한번 검색하고 올 건데 죄송합니다. 이런 게 제가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무대포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제 한계입니다. 그래도 그죠. 오면서 한번 검색해서 그 역사는 얼마나 됐는고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하네. 일단 미안합니다. 그건. 아, 그렇다 해서 또 뭐 다음에 또 다른 학교 갈 때 그렇게 하냐 하면 또 안 그럴 것 같거든. 왜냐면 이 습관이라. 사람이 습관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. 그래도 기억이 나면 한번 검색이라도 한번 하고 올게요. 지금은 이제 금정초등학교 찍으러 갈 거니까 그거는 내가 한번 검색해가지고 금정초등학교는 역사가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갈게요. 그는 몇 년도 설립, 금정국민학교가 아마 내 생각에 조금 뭐 복잡할 겁니다. 뭐 분가를, 이 동네 지역은 원래 학군이 다 역사들이 깊어가지고 들어보면은 막 이게 분가를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. 우리 동네구에서 전에 내 반송도 동네구였다면 내가 처음 알았거든요.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반송 있잖아요. 그게 해운대구거든요. 내 연제구는 동래구에서 분가인 거는 내가 확실히 압니다. 그건 내가 어릴 때 원래 그가 다 동래구였었어요. 연산동 자체가 동래구였었어요. 근데 내가 몇 살 때고 한 하여튼 약간 젊은 어릴 때 그때쯤 돼갖고 뭐 연제구사 연제구가 뭔가 몰랐어요. 아니 연산구로 하면 예나가지만 우리는 어릴 때 맨날 연산동이라 연산 그 동네는 다 연산동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연산구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연제구이라길래 이 새끼들이 뭐 뭐 그러노 싶었지 저는. 에 그거는 그렇고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뭐 찍을 게 없네 그지. 이런 거는 오래된 거 맞나. 1, 2, 3, 4층짜리 건물 이런 거는 조금 아직 그 손 안 듣는 것 같은데 우리 장전중학교 출신 우리 뭐 추억 돋을 만한 것도 없다 그지요. 여기는 보니까 막 쉘이 막
전부 아파트가 들었어 가지고 어디 뭐 문방구 있었던 자리도 하나 흔적도 없네. 그래도 어느 학교마다 가면은 그 문방구 역사 깊은 문방구 자리는 어느 정도 한 개씩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아예 그냥 뭐 학교 밑에 뭐 문방구 자리 하나 저 앞에 제가 내가 볼 때는 문방구 아마 딱 정문 앞에 딱 정문 앞에 저 집 하얀 차대 있는데 저거가 아마 문방구 자리였 딱 문방구 자리였을 확률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서글프다 예 그지 서글프네 뭐 역사 나라가 이래 온 만신에 막 아파트가 이랬다 들었어 가지고는 아이고 이제 모든 거는 다 이제 세월 속으로 다 묻힙니다. 이제 뭐 어쩌겠습니까? 뭐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영상 보면서 지나간 이야기는 온천장에 뭐 나이트가 뭐가 있었고 이제 예? 라스베가스가 어때 있었고 국보극장이 어때 있었고 동성극장이 앉아 우리끼리 앉아서 그런 이제 이바구나 하고 막 이제 뭐 그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? 근데 우리 죽고 나면 이제 그런 거 뭐 예 무슨 소리 하는데 뭐 온천장에 뭐 라스베가스가 뭔데요? 예? 빅타운이 뭐예요? 지금 40대까지는 40대 혹시 무랑 서면 무랑무지 않아? 40대? 예? 50대는 날 끼고. 자,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, 부산에 40대 분들 중에 몇 살까지 그 서면 무랑무지, 하버드, 뭐, 파도, 그런 거 아는 사람 몇 살까지 알아요? 자, 그것도 궁금하네, 갑자기. 그래요, 마칩시다. 요, 내려가면은, 또, 금정초등학교 학교 있으니까 또, 거 가가지고, 영상 하나 또, 막 찍을게요. 잘 올립니다, 그죠? 막, 갔다가 한 바퀴 돌면, 막, 영상 하나 뚝딱뚝딱, 그냥 뭐, 10분에 하나씩 뚝딱뚝딱. 공장도 아니고. 에이구. 너무 쉽게 하지 않나요? 여러분 하십시오, 유튜브. 이거 앞으로, 자, 보세요. 내 말 이거 단디 들어야 됩니다. 앞으로 모든 거는 기계가 다 해요. 맞죠? 심지어 지금 김밥도 기계가 맙니다. 다 쓰러까지 다 나와요. 그러면 김밥은 밤 새도록 인간은 잠을 자야 되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인건비가 지금 올해 또 얼마 오를지 모르잖아요. 지금 인건비 지금 노동계에서는 12,000원을 시급 12,000원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일단 내가 볼 때는 10,000원은 무조건 넘을 거라고.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 지금 일반 우리 근로자들 월급 대비하면 물가하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. 0.01% 마이너스입니다. 작년에 올랐던 그 인건비 대비하면 0.01인가 0.1인가 하여튼 마이너스거든요. 올란 게 아니라 월급이 올란 게 지금 올란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. 물가 올란 거 대비하면은. 그래서 물가 이제 월급도 올해부터는 내가 볼 때는 무조건 10,000원 이상입니다. 시급 10,000원 이상이고 이제 이거 뭐야. 사장님들도 이제 사람 못 때려요. 또 월급이 너무 세가지고. 그러면 기계가 또 모든 걸 또 다 하게 되거든요. 아니면 뭐 돈 없으면 사장이 직접 지가 뛰어야 되고, 가족들 동원해갖고. 이게 무슨 말 하려냐면 자꾸 또 말이 셉니다. 결론은 유튜브 해란 말입니다. 유튜브 하세요. 이게 앞으로 모든 이 시대 흐름에 따라가야 됩니다. 이게 플랫폼, 아니면 내가 무슨 플랫폼을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제가 지금 유튜브 하면서 왜 자꾸 사람을 모으려고 하겠습니까? 그게 내가 그러죠. 사람은 모이면 돈은 어떻게든 돈은 된다고. 돈은 벌 수 있는 길은 열린다고. 플랫폼 사업이에요, 이제는. 저도 가만히 세상살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나도 어릴 때부터 그런 꿈, 뭔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나는 항상 했었거든요.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배우지 못하고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고 돈이 없고 하니까.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못 했지만. 예. 하기서도 그때 해봤자 망했을 기라. 왜냐면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. 예, 지금이 그래도 이 플랫폼사 제가 이 내 부산 꼴통알배라는 채널을 하나 가지고 사람이 10명을 모을 수도 있고 100명을 모을 수도 있잖아요. 어떤 의도만 좋다면 뜻이 좋다면은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집니다. 좋은 안을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뭔가 좋은 어떤 그런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내 아는 분 한 분은
막 그분은 아예 멘트도 안 하더만. 아예 멘트도 안 하고 그냥 내처럼 다니면서 사진만 영상만 시리즈 찍어 올리는데도 구독자가 한 5,000명, 6,000명 되더라고요. 이거는 개수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 올리면 돼요. 올리면 꾸준하게 그냥 막 하루에 한 개, 두 개씩만 한번 올려보세요. 3년이면 결판 납니다. 담은 얼마라도. 그건 이제 그거는 퀄리티 싸움이죠. 예. 지금 내 채로만 해갖고 이거 영상 편집하고 퀄리티만 좋으면은 뭐 수백, 한 달에 수백만 원 벌, 수백은 벌 겁니다, 아마. 근데 저같이 막 아예 막 편집도 안 하고 지금 내 찍어가지고 지금 바로 올립니다. 예, 진짜 농담해요. 지금 몇 시고. 지금 한 12시쯤 됐거든요. 대충. 내가 이거 바로 올리면 12시 30분 안으로 내가 올릴게요. 이 지금 내 녹음하고 있잖아요. 그죠? 뭐 가갖고 저 와이파이 터지는 데 가가지고 예, 지하철 가든지 가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니까 그런 겁니다. 뭐 별거 있습니까? 유튜브 하세요. 아 내가 뭐 자신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하면 돼요. 내가 지금 생활하는 내 주변 내 일상생활 브이로그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막 올리도 누가 보는 놈이 있다니까요. 누구든지 간에 예, 그게 이제 진정성 있게 포기하지 말고 3년 정도 한다 생각하고 꾸준하게 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지. 그 기간은 그 싸움입니다. 다른 거 없고 그냥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후 시간 예, 활기차게 오늘 참 부산에 불꽃축제 하거든요. 광안리에서 만납시다. 반갑습니다. 안녕.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.